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천안이네요. 네. 오늘 먼저 공원 먼저 하거든요. 네네. 천이 공원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이쪽으로 가나요? 몰라요, 잘. 이쪽으로 가볼까요? 우리 산이 예쁜 강아지예요. 산이 지금 호수 구경하느라 신난 것 같고 냄새 맡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이르게 왔잖아요. 그래서 아무것도 없긴 한데 곧 초록초록해지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이제 산책 됐으니까 네. 차 한잔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들어갈까요? 네.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음식도 너무 귀여워요. 안 돼. 산이가 생각보다 잘 찾네요. 가봐야 알아요.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. 산에 참을 게 있죠? 끝까지. 얘는 저번에 제가 가지고 왔던 장난감인데 이 안에 이렇게 먹을 걸 넣어왔어요. 그러면 얘가 천천히 깨물어 먹는 거야. 네가 자꾸 먹어. 하니가 원래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. 지금 12시 넘었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. 대형견이랑 카페 가면은 보통 야외밖에 안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자식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 너무 괜찮은 것 같고, 저 뒤쪽은 또 그냥 의자만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야외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자식이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. 저희는 처음 와봤지만 네, 같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고 그 방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용하는 그런 느낌보다 단독으로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곳은 애견의 무게나 견종 제한이 없는 곳이고 이 주변 지역에서 이 정도로 애견이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카페가 없어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실내, 실외 이용 다 가능하시고 저희는 야외 정원이 넓게 있어서 애견이랑 같이 편하게 놀 수 있고 또 한옥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식으로 애견이랑 편하게 놀고 가실 수 있습니다. 옳지. 조심히. 옳지. 가자. 가곤사? 가곤사. 처음 와봤어요. 올라가? 맞죠? 옳지. 한번 저번에 이렇게 바깥에 지금처럼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왔었어요. 청도 갔을 때.
산이도 좋아해요? 이렇게 절 오는 거? 다 좋아해요. 밖에 나가는 거 다 좋아해요? 네. 여기가 절이라는 걸 알까요? 봉우리가 이렇게 됐어요. 여기가 벚꽃 피면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폈어요. 좀 아쉽긴 한데 벚꽃 피면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. 다 벚꽃나무래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. 선이는 여기 와서 뭐 먹고 싶니? 선이도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싶어? 강아지 옷이 더 비싼데 강아지 옷은 비싸도 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 옷은 이젠 잘 보지도 않고 강아지 옷이랑 사람 옷이랑 같은 5만 원이면 사람 옷은 5만 원인데 비싼 게 느껴지고 강아지 옷은 5만 원이면 되게 싸다고 느껴져요. 그래서 강아지 옷이 더 많습니다. 아까 산이 뭐 네.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산이를 위해서 좀 특별한 곳으로 왔어요. 수영장입니다. 맞아요, 수영장이에요. 산이 좋아하겠죠? 산이야, 좋니 안 좋니? 좋니 안 좋니? 우리 수영 언제 했지? 저희 저번 주 금요일에도 수영하고 왔습니다. 이제 준비 다 되셨네요? 네. 리트리버가 관절이 좀 약한 견종이거든요. 그래서 수영을 자주 다니려고 하는 편이고 운동 삼아서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여기 수영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궁금했는데 이참에 와봅니다. 시설이 신설이라 그런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더 놀기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목욕 시설도 살짝 봤는데 깨끗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. 강아지랑 놀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수영장이 보통은 대형견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소형견종도 따로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. 소형견종은 얕아가지고 소형견 친구들도 놀기 좋을 것 같아요. 간지 내에는 사계절 실내 수영장과 애견 카페 그리고 식당 그 외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. 그 밖에 13개 동의 펜션과 드넓은 야외 천연잔디 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산이도 잘 먹으세요. 사실 많이 안 와봤거든요. 얘가 놀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놀 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도 대형견 받아주시는 곳이고 하니까 대형견이 오기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.